일지일역 가부득이나 고로청향 처처제로다나 일지일렵 가부득이나 한 가지 한 이파리도 가히 얻을 수 없으나 고로청향 처처제로다 옛 향로의 맑은 향기 처처의 의리였도다. 오늘은 월말 법회이자 한거 결제 전야제입니다. 오늘 우리 선방에서 발심 출가해가지고 또이 정법에 뛰어들어서 목숨 내놓고 수행정진해서 깨달아, 구경에는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큰 원력을 가지고 우리 선방에 오신 스님들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것도 원력도 있고 신심도 있어야지만 복이 있어야 돼. 이번에 오신 스님들은 참 복이 많은 스님입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선방을 지으려고 오래전부터 애써왔지만 이번 한거 때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처음 결제를 한 택인데 지난 겨울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몇 사람만 방직했지. 실제 이제 수행은 이번 철이라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도량이 좋아져. 도량이 좋으면 또 수행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위치에서 본다면 도량도 좋아야 되고 또 수행한 사람도 좋아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량보다는 실제 수행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심자는 이 환경도 뭐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에 저 사막에 부처님이 만약 거기서 수행을 해서 깨쳤다 그러면 그 자리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은 허허벌판이라 그 남는 것이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만약에 거기 기이한 돌이 있단 말이에요. 기이한 산이 있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했다면 그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도량이지만은 수행을 잘못하면은 별수 없고 공부를 잘해서 깨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선불장이요. 좋은 성지가 된다. 이래서 우리 스님들께서 그 점을 잘 감안하고 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리고 이 몸뚱아리도 허망하기로 말하자면 갑자기 못 쓰고 막 숨만 안 쉬면 그냥 그 흐느적흐느적 흐트러져 버렸다. 지수화풍 사대로. 그러나 이몸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성도를 해놓으면 거기에 나온 뼈도 거기에 나온 사리도 전부 다 사리라고 해서 뭐 어디 받들지 않냔 말이야. 부처님이 바로 그 점이라. 이 수행자가 수행도 잘 하지만 계행이 청정하고 그러면 또 사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잘하고 수행과 계행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굳이 나눈다면 수행 잘하기 위해서 계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또 계행이 필요하고 중생 교화하는데 또 사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리 당체에서 보면은 그는 뭐 대천세계도 다 해준 거지.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 발심하는 마음으로 대신심을 발해서 이 철에 모두 다 확철되어 할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원한단 말이요. 그리고 이 월말법회에 참석한 우리 불자님들은 나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 이, 어디, 그, 시간이 있어야 오고, 무슨 심심해서 오는 분도 있단 말이요. 대부분 물론 발심해서 오지만, 잠깐 한 시간 법문 듣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철야 정진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대인 아니면 어려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초파일이 엊그제가 돼가지고, 집에서 한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구만. 한 달 내에. 그, 여가 돈 모아놨다가, 차비해서 와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결혼식에 못 오고, 누구 사람 죽어도 못 오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빼서 이 법회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신도 중에 신도고, 정말로 수행자 중에 수행자가 나는 이 법회 오시는 분이라. 이 월말 법회를 내가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 항상 마음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면면이 이어와서, 모두 대부분 일당백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이 있기에, 그래도 이 사회가 밝은 사회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이 월말 법회만은 그 빠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설사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몸을 바꿀 때 염라대행이 함부로 못할 것이란 말이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요. 약인 정자 일수야면 성교황사 칠보탑이다. 보타 필경 화이진이나 일념정심 성정각이라 한 말도 바로 그 점이요. 그래서 이 법회만큼이라든 어떻게든 안 받겠다 이런 원력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스님들도 그 부처님의 제자가 사부대중이거든. 오늘 사부대중이 다 오셨구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하니까. 또 그리고 각 사회에서도 다 지도자급들이 오셔서 오늘 그 법문은 정도가 끝대목을 오늘 그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철 큰 스님이나 정강 큰 스님이 대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더라고. 능엄주를 애워라. 또 뭐, 야근이, 이근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부분 이해를 못했지만, 중생들을 다스리고 또 흐트러진 마음을 벗고 신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삼천배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방편을 놔두지 않아요? 근데, 물론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그 동중 공부, 정중 공부를 합니다. 예불 끝허리에 참선하는 데는 아마 드물 거예요. 선방을 제외한 대부분 사찰의 예불 끝허리에 이 참선법을 우리가 그 실천하는 것이 지금 그건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초발심을 가리키고 또 신심명 정도가 또 도노입도용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좋은 말이구나. 이, 저, 성철 큰스님께서 아주 극찬을 했구만. 이 종문 중에 이 도, 증도가 신신명 도노입도를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그, 중요한, 말씀으로 아주 그, 각 구절구절 말씀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그것을 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 봤을 때보다 또 두 번째 가니까 또 달라. 그래서 녹음도 하고 또 토도 새로 달아서 이걸 그 좀 남겼으면 싶어서 수행하고 같이 돌아가. 선하고 교하고 별개가 아니지만 특히나 이 참선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많은 뜻을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처사님들 모두 애우고 또 여기 대중도 뭐 애우고 쓰는 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 연달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그 대중이 다 애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늦췄고 또 내가 이제 안팎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 해온 분이 있어요. 밤에 이 경비 쓰면서도 다 해오고. 그래서 이 해석만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근데 책에 있는 해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물론 잘했겠지만 깊이 파고들어가니까 토 하나만 달라도 천지 형격으로 벌어져. 그런데 아주 근처도 안 가게 더구나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뭐 큰 스님이 해놓은 걸 감히 내가 손대서 실례지만 왜 내가 그걸 손대야 되냐면 그 전에 내가 해놓은 말도 책으로 나오니까 엉터로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래 싶어서 우선 조심스럽게 내가 손을 대고 대서 눈 밝은 사람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감이 되시면 싶어서 이제 그 해오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란 말이요. 아금 해차 여의주 하노니 신수지자 개상이로다. 내가 이제 여의주를 알게 하노니. 여의주라는 것은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여의주 그 깨달음의 자리를 이제 비유할 때 여의주에다 비한다. 여의주는 뜻대로 되는 것이 여의주 아니요? 이 좋은 말씀이요. 그동안에 여의주 같은 말씀들이거든, 증도가가. 여의주를 내가 다 알게 하러니, 믿고 받아가는 자 모두 다 여기 상응할지어다. 다 계합해서 깨칠지어다. 그 말이요. 요요견 무일물이여. 영무인의 영무부리로다. 요요. 요라는 마칠 요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마친 걸 깨달은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크게는 요요견 깨닫고 보니까 한 물건도 없더란 말이야. 영무인의 영무부리로다. 또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더라. 대천세계 해중고요. 저 대천세계도 바닷가운데 거품이요. 일체성현 여전부리로다. 일체성현도 전기불 바짝 지난 것 같더라. 근데 책에 보면 이 대천세계는 그런 데가 있고 대천세계가 그려놨어. 대천세계가 어떻게 바닷가운데 거품이고 대천세계가 어째서 그 거품이냐고. 대천세계도 이 진리 당체에 보면 바닷가운데 거품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무슨 부처니 하나님이니 이 성현도 저 반딧불 전기불 잠깐 스쳐지는 것과 같더란 말이야. 이 진리 당체에서 보면 그래.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왕사가 그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누대기 입은 큰 스님이 뚝쩍 그털에 앉아 있으니까 벌벌벌벌 떨고 법상에 못 올라가. 그 만조백관이 다 모였는데 왕사이기 때문에 법문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안 올라간 거라. 그래서 하도 하러 가니까 겨우 올라가서 하는 말이. 그 무변허공에서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그 대목이 그냥 칼을 한 발이면 간 떨어져 죽어버렸어. 저 가 없는 허공 그 허공에서 깨달음이 났다. 무변허공도 각소현발이라 해야 할 텐데 무변허공에서 그러면 법문 잘못했고 토 하나 잘못돼가지고 간 떨어 죽었다니까. 또 법문 잘못해가고 500생 동안 그 여우몸을 받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이 책 번역한다든가 법문을 해서는 큰일 난단 말이야. 남의 눈에 흙을려도 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진해놓고 법문도 해야 되고 물에 빠져 허덕이면서 남 건질라면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다고 법문하지 말고 있으라 그 말 아니요. 내가 아, 모르는 것은 모른다게 하지 모르는 것도 아는 소리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확실히 알고 또 신심을 돈바라게 하는 그런 법문이야. 관계없지. 그렇지만 깨치도 못해가지고 깨쳤다 한다든가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증상만 성문 같은 거는 죄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 봐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깨친 건 아니야. 이 무화과 경계가 한 것 같고 그 깨쳤다고 하면 못 쓴다 그러라. 그 증상만 성문이라 결정 성문은 더더구나 못 쓰고.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 대목을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 깨치고 보니 요요견 무일물이여 영무일의 영무부리로다. 대천세계 해중고요 일제성현 여전부리로다. 가사 천륜 정상선
하야도 정의 원명 종불씨로다 가사 쇠바퀴로 멀리를 굴린다 하여도 정과 해가 원명해서 마침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책에는 뭐라 했냐? 가사청렬하니 그려놨어. 가사 그 머리에다 그냥 쇠바퀴로 굴리면 박살날 거 아니요? 하니 하면 이미 그저 해버렸단 소리라. 그러면 이 토 하나가 영 딴 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소리 유치하면 천지형격이라. 공부가 되면 병은 그만두가라도 쇠바퀴를 굴려부른다 하더라도 정과에 그러면 흐트러지 않아야 돼. 다 속여도 이 공부는 못 속이는 거예요. 역경기 부딪혀보면 알아. 병이 들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 할 때도 이 화두가 도망간가 안 도망가 보란 말이야. 그 도망가면 그 공부 아니야. 원어 극거선사가 천하 선진씨한테 다 인가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오조 법연선사를 찾아가니까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못 깨쳤다고. 청산유수지 뭐 앞뒤가 안 맞고 막 화두를 다 깨고 막 천질백공화를 다 끼어. 그런데도 큰 스님이 쳐봅니까? 아, 안 됐단 말이에요. 너 못 깨쳤다. 아, 천하 선지식이 다 인정을 하는데 뭐 스님이 나 인정 안 한다고 내가 뭐 따라줄까 봐. 그래. 네가 열반당에 가서 눈이 가물가물 할 때 화두를 한번 챙겨봐라. 있는 거 없는가. 말이 씨가 돼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눈이 가물가물. 화두가 뭐가? 싹 없다. 그 깨쳤다는 것은 싹 없는 거요. 요새 같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날 살려주려고 할 텐데, 그래도 큰 스님이라, 그래도 곧 챙겨보니까 화두가 없어서, 이제 그때는 참여하는 거예요. 내 이 병만 났으면 내가 우리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가리라. 이런 생각이 병이 났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법연서를 찾아가서 싹 그 알았던 상을 다 비우고 법문 듣고, 그래 수행해서 깨쳐서 대선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사 철륜 정상성 하여도 내가 그 굴린다 하더라도 정과 해가 원명해서 마침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일간행 월간 열 연정 해를 저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할지라도 중마불능 괴진설이로다. 저 묻 마구이들이 이 진설, 이 정법도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라. 이 외도들은 얼마나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소리야. 저 해를 어떻게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하겠어. 그렇게 할지라도 이 정법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라. 공부가 돼보면 그냥 알아. 이 우주가 지금 되게 크게 보여도 아까 같이 대천세계도 바닷 가운데 거품으로 보고 있는 이 스님의 그러기에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에도 그런 힘이 있어. 그런데 겨자수 속에 들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이런 거라. 상가쟁령 만진도니 수건당랑 능거철고. 이 비유여 코끼리가 코끼리 수레가 이 아주 높은 데서 막 쏜살같이 그 수레가 막 날 때 저 반딧불 그것이 그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 쪼매는 그 반딧불 같이 고른 것이 그 거마제비가 어떻게 그 코끼리 수레를 막을 것을 누가 볼 것이냐 그라. 이 외도들은 정법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를 부시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우주 전체가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부류 토경이요. 대오불구 소절이로다. 큰 코끼리는 저 토끼인 길에서 놀지를 안 해. 큰 깨달음은 조그만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앞에 우리가 뭐 살다가 조그맣게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많아.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냥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 항상 현재의 연속이라. 우리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화두 놓치면 죽은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제일 이 마음 다스리는데 으뜸이 참선이요. 참선 중에 제일 좋은 것이 화두법이요. 이것을 우리가 밑에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 있어야 돼. 신심이 없으면 분지가 안 나고 신심과 분지가 뒷받침 안 하면 의정이 안 나. 그러니까 공부한 새 필수 조건이 신심이라. 부처님 말씀 믿고 조사스님 말씀 믿고 이 참선법이 제일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소인배들은 안 믿어.
그런 가운데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생사대사하고는 관계없어. 이 참선법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참선한 사람은 점도 못하구만. 여러분 한번 가보라고. 유명한 아무리 점쟁이라도 참선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벌벌벌 떤다고. 점기가 전혀 안 나타나. 실험을 한번 해봐. 그리고 뭐가 좀 달라야지, 좀. 생각도 좀 크고. 이 끝굵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막장광견 방창창하라. 미요 어금 위군결이로다. 대쪽 같은 소견으로 창창히 비방하려지 마라. 저 허공을 저 비방해봐. 하늘이 밉다고 침뱉으면 어디로 떨어져? 지 얼굴로 떨어지지. 이 정법을 비방하지 마라고 말이야. 대쪽 같은 소견으로. 미요오금이 궁결으로다. 미요란 말은 미는 아직 덜 됐다는 거, 요는 마쳤다는 거 아니야? 마치지 못했다. 무엇을 마치지 못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고 말이야. 이 지금까지 그 정도가를 쭉 해놓고 이제 결론 맺으려고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도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결론을 짓는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분별심만 일으켜. 부처님 같은 대성인도 코구정령 49년을 설법하니까 제자들이 저 노장 또 잔소리한다고. 부처님한테도 잔소리한다고 했는데 나야 말할 게 있어. 그러니까 법문도 쉽게 해주니까 소중한 줄 모르더라고. 임제스님 매일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야 제일 좋은데. 그리고 임제스님도 그 당시 두드려 맞고 속가갈라가니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 이 공부도 정말로 신심하면 안 된다니까. 위법망구 정신하면 이 공부 안 됩니다. 살기를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완전 목숨 띠는다 생각해야 된다. 본래 죽음은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연연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 공부 맛볼 사이가 어디 있어? 부숫돌 있지? 치다 말다 백날 쳐도 안 먹고 막확 쳐버려. 그냥 불이 붙지. 난 죽는다 생각해야 뭐좀 나,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 요새 그 테레비에 나온 뭐 최경 씨 소뿌림이 트고 별 고생해갖고도 그래서 뭐 되고 그러지. 오늘 세계에서 쇼트트랙에 1등 한 애가 오늘 왔다 갔어. 나는 그놈이 몇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지금 부모하고 와서 땅바닥에다 절을 해. 그러니까 하도 고마워서 그렇겠지. 부처님 앞에 절한 건 좋지만 내한테 절 받으려면 미안하더라니까. 근데 쇼트트랙에 1등 했다는 게 세계에서 우리 불자가. 그때 내가 몇 마디 해줬을게요. 그런데 정신일도 하면 하사불성일이요. 정신이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가 그렇게 1등 한 것은 지금 어머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더라니까.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돼. 국민학교 때는 늦어. 병신 나나봐. 그것 갖고 어떻게 가르치겠어? 오늘 바로 그렇다면 늦었다고 할수 없잖아요. 이 순간부터 나는 어린애라고 생각해. 80에 출가해갖고도 대도인 협전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 재발심하자 그라. 그럼 임재스님은 어떻게서 깨쳤느냐? 우리 선방 스님들 때문에 또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화두 달란 분 때문에도 내가 오늘 얘기한단 말이요. 임재스님이 제자백 거를 다 통달한 분이요. 글로서는 아주 훤히 다 알아. 아랫마리만 잔뜩 이렇게인데 아주 그 발심한 수자라. 그래서 황백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 그 법기가 될것 같단 말이요. 그래서 입성이요. 요새 같으면 입성 스님께서 내 그 스님 이름이 한참 하다만 생각날 것 같아. 근데 훗날 그 스님 이름이 운문 스님을 깨치게 한 스님이요. 목주 스님. 아, 이제 생각난다. 목주 스님인데 입성 본고. 그래 이제 지낸데 이번에 그 임재가 큰 법기가 될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대중을 이렇게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 보면 발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늘어난다니까.
공부하는 걸 못 속여요. 얼굴에 그냥 드러내. 관상 안 봐도 안다니까, 그래. 이번에 하는 행동이나 모습 보니까 발심은 그래서 큰 벗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임계스님한테 가서 했단 말이야. 뭐라 그랬냐면 너 혼자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다시 그 점검을 받아라. 그럼 내가 뭐 가서 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삼배 절을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고 물어봐란 말이야. 얼마나 천진했든지 입성스님이 훌륭했던 모양이라. 또 그래 임재심도 훌륭했지만 절을 삼배를 뚝 올리면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몸 뒤로 막 휴대를 펴는 거예요. 거기 기록에 보면 30방이라고 했으니까 꼭 30방 때렸으려면은 막 후대를 치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물러났다. 그리고 이제 목조 스님이 알면서도 뭐라 하던데, 아니, 말 떨어지자마자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일 다시 한번 가봐라. 에? 이 공부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물러서도 되나? 내일 가서 뭐라 할까요? 절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지입니다. 똑같이 그래 물어봐라. 그래 또잘 선배 다 가사상상 믿고 절했다. 여하시 불법적지입니까? 또 때려버리 그냥 부은데다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터져버리지. 그래가지고 와서 이불 속에 끙끙 앓고 있다. 그것도 또 알면서도 목조생이 물어. 큰 스님이 뭐라 하던데요? 여기 좀 보시라 그러. 아, 또 두드려 패드라는 거요. 이미 우리는 부처님한테 이미 목숨 바친 몸 아이가? 에? 몸을 위해, 법을 위해서는 몸을 다 바쳐야 돼. 그래서 위법망구 정신하면 이 도를 이룰 수 없어. 그러니, 다시 한번 가봐라. 산세팡이 제일 아니야? 이번엔 꼭 한번 또 한번 가봐라. 가봐서 뭐라 할까요?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삼배 뜩 절을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이니까 또 때려버려. 부은데도 피 터진데도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막 완전히 그냥 막 목주심도 안 올라간다. 이거는 뭐 소아꾼 미친 영감이지. 사람 죽이라고 때린 것이지. 이거는 뭐 법문도 아니다. 막 갈라고 보따리 다 싸버려. 그냥 막성 이만큼 나가지고. 그래 가서 알면서 또 목수 스님이 또 갔다. 뭐 스님 어떻게 하던데? 스님이 보시라 그러라. 이거 죽으라고 한 것이 이게 법문이냐 그러라. 내가 갈랍니다. 막 목주심도 안 볼라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딴소리 해서는 안 되겠거든. 그 노인이 노망했다, 노망. 완전 미친 영감인데. 그래도 미친 영감이라도 스님은 그래도 발심한 사람 아니냐 그러라. 그 미친 영감하고 똑같아 돼. 가서 그 가기는 가되 스님 인사하고 가야 될거 아냐 말이야. 내가 무슨 인사를 합니까? 인사할 때 뭐라 하냐고 또 물어. 나는 스님의 가리킴 우둔해서 내가 스님 가리킴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저 갈랍니다. 그럼 갈라면 가거라 그럴 때는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리까 그렇게 물어. 얼마나 이 법기가 컸으면 그대로 가서 했다. 절 삼배 앞에서 속은 쓰려도 스님 제가 우둔해서 스님 법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저 갈랍니다. 갈라면 가거라 그럼 가르마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저 남쪽에 가면 그 대우가 있느니라 그 대우 찾아가라. 이 일러준 것부터 한번 여러분이 지금 그 순간은 몰라.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비단 이 얘기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그래. 그 목주 스님이 아니었던들 이 임재는 깨칠 수 없었고 대우 스님이 아니었으면 또 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황백 스님도 말할 거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대우 스님한테 가려면 한 달에 그걸 걸어가야 돼. 그런 데를 일러준 게 가까운 데 일러준 것도 아니고 그래 가면서 처음에는 아픈 생각뿐이라 막 쓰리고 근데 이거 걸고 그러니까 젊은 혈기를 나선 거예요 그것도. 근데 처음에는 아픈 생각에다가 처음에는 스님 미운 생각 내가 속가갈라니 이거 망신 스님한테 두드려 맞고 갔다 가면 누가 나를 좋게 보겠냔 말이야. 혼자 저는 그래도 입으로는 많이 알고 발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요 창피해서도 갈 수가 없고 가면서 그냥 내가 이미 이 목숨 부처님 앞에 바쳤는데 도를 이루려면 다 이렇게 고행을 한다 하니 내가 가자 하면서 도대체 왜 때렸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뒤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때렸는고
처음에는 원망한 마음이 내 잘못으로 돌아온 거예요. 에? 아픈 생각하고 내가 뭐가 뭐 묻는 것이 뭐 잘못됐나, 내 허물이 뭐가 잘못돼서 나 이렇게 때렸는고, 자기 잘못으로 돌려요. 이 선한 사람은 그럽니다. 악한 사람은 남한테도 정갈해. 에? 이 세상 살아간 사람 보면 누가 어떻고 이거 될 수 있으면 그러하지 말자. 이 적어도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임재심의 번호를 받잔 말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 아픈 기도 없어지고 분심과 의정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화두가 되어버린 거야. 어? 여러분 기한의 발도심이에요.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닥할 마음 생기듯이 어리석은 놈 배고프면 배 채우려고만 생각한다. 에? 공부해서 있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야지. 좀 배가 고프다 먹어야 맛있지. 꼭 새끼만 대봐 꼬박꼬박 뭐 병을 안 들 택이냔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대우 스님 회상에 도달하니까 너 어디서 왔나? 황백 스님 회상 왔습니다. 그 우체국 먼 데서 왔노? 큰 스님 회상하니까 막 불평부터 털어놓는다.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해서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봐. 막 그냥 입에 벅컵 내놓고 막 큰 스님한테 항의를 하니까 옆에서 옆구리를 푹 찌면서 이놈아 왜 내한테 물이나? 황백이한테 물어야지.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렸냐고 물어봐라. 그 생각때 깨쳐버린다. 그 대목에 막 확철대하고 하니 얼마나 모든 스님들이 고마운지. 하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벌써 깨쳤거든.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인데 어서. 그래가지고 그 길로 와서 스님 밑에서 15년을 고향주살이해. 에? 일구에 천득하면 불교의 스승이요, 이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천득하면 자구도부제나. 일구란 뭐냐? 말하기 전에, 한 생각 내기 이전에 깨친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이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다. 이구에 깨치면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요, 삼구에 천득하면 자구도부제다. 삼구에 만약 알았다면 자신도 부제할 수 없다. 그럼 일구란 뭐냐? 말하기 전에 깨친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면, 이구는 뭐냐면 양구방아리요. 에? 내가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또 이렇게 주장자를 치고 활을 하고 또 방으로 때리고, 이거 이구라. 그러니까 이 중생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좋은 것이 이구 아니요? 뭐 일구야 아마 운위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삼구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구하게. 여기는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일구가 좋아요, 이구가 좋아요, 아니면 삼구가 좋아요? 어? 크게 얘기해봐. 어떤 게 좋아요? 어? 일구? 일구가 옳다 해도 옳지 않아. 일구에 병든 사람은 이구, 삼구가 약이고, 삼구에 병든 사람은 이구, 일구가 그 약이요. 여러분도 쓰고 맺고 다른 것이 다 필요하듯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는 이치가 있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이치가 있어.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도 사상, 쌍차상조, 차조동시 중도를 터득해야 돼. 에? 어떤 사람은 뭐 사꾸할꾸 따진, 사꾸할꾸 따진 것이 그것이 사꾸요. 무슨 조사선이 열애설이니. 어쩔 수 없어서 중생들한테 그 하는 거라. 애비 온다, 애비 온다,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본래 애비도 안 오는데 애비 온다 이런다고. 뭐 순사 온다고 그러고. 어린애 울음을 달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쓰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참 이치를 안다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한 법도 취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이치를 여러분 잘 수용해서 오늘 여기서 정지를 아주 여법하란 말이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하다가 다리가 아프지 않아? 그럼 무릎을 꿇어요. 변력을 가져주란 말이요. 그리고 화두를 들되, 화두 따로 있는 이목고 화두, 무자 화두, 그것만 화두 아니여. 전부 화두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화두를 간택할 수도 있고, 망공스님처럼 꿈에도 화두를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필코 내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제일 쉽지 않아. 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참나를 찾아서, 인간답게 살면서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대자유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냔 말이오. 무엇이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만 갖지 못하고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소중해도 정신만 갖지 못하지 않아?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무상해. 그러나 그것을 바로 한 다음에 묘용으로 전부 둘이 아니란 말이야. 잘 쓰면 묘한 이치를 내가 다 밝히면은 안 된 듯이 저 영가 스님처럼 미요금이 궁계를 하는 말에 오늘 결론을 맺되 이 대목을 내가 그 읊을 테니까 우리 대중 따라 하세요. 허리 쭉 펴봐요. 막장 광균 방창창하라. 미요금 위군결 이로다나 모호아이미 답을 막장광견 방창창하라. 대쪽 같은 소견으로 창창히 비방하지 마라. 할 말을 다 못했지만 내 이제 그대를 위해서 결론을 맺는도다.